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화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누구에게 소속되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당시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후에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루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사시대를 표현하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종교의식은 해가면서도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뚜렷한 자기들의 소견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똑똑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움직여 갔던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 행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질서는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되는 것은 저리 가라고, 세상에 의해 길들여져 하나님의 계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와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은 여러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갔습니다. 믿음은 퇴색 되어져 갔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크리스찬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민감하게 떨며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끝에 보게 되면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만한 기름진 상태의 포도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진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어떤 상태의 나무입니까? 2절의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은 그 기름진 땅에 최고급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최고의 질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진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며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기름진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원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심으셨을까요? 4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꿈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이유도 같은 소망이겠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들포도를 히브리어로 빼우심이라고 하는데 근 모양은 포도 열매 같지만 실제로는 그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이런 포도는 달지도 않고 쓰고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약하지만 독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그냥 먹을 수도 없고 포도 식초도 만들 수 없고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아주 무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야생 포도로 번역했고 NASB 영어 성경은 무가치한 것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은 나쁜 열매 bad frui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포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포도와는 비슷하지만 먹을 수도 없고 포도 식초도 만들 수 없고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었는데 맺은 열매는 아무 쓸모없는 열매, 쓰고 시고 독이 있어 버려야 할 열매만 유다 백성들이 잔뜩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어두신 바로 그 나무라고 자신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정말 극상품인지는 말로만 듣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아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기에 쓰고 쉬고 독이 들어있으면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극상품인 포도나무로 알고 있는데 들포도를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첫날 백날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외고 다니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그 삶을 통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실 때와 같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뿐이 없겠지만 혹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선천적으로 좋은 나무다. 만약에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분은 학습 세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한 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좋은 나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 화목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발전에 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되면 그래도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것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는 좋은 나무라고 의식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꼴볼견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쓴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작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들포도, 못된 나무들이 즐겨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들포도를 맺는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나무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설 줄 알고 진짜 좋은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회개할 줄 알고 그러니 겸손히 자신을 굴복시켜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맺은 열매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믿음의 연수가 적은 새신자들에게 직접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맛과 쓴맛을 느끼게 하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독이 들어있어서 영적으로 반 죽여놓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쓱 웃죠. 그런 영향력으로 병들어가는 것이 기분이 좋다는 걸까요? 시기, 질투, 미움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화목에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즐기고 오직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기분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 들포도, 이런 들포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마귀성입니다. 마귀성질,
귀신의 성질, 악령의 성질입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게 되면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그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사람 중에 근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 안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니 영이 맑아지죠. 영이 맑아지니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게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처럼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어 농부에게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찬송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화목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불평이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이 전달됩니까?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영혼들이 자꾸 이상하게 비뚤어지고 영혼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평생 쓰고 쉬고 독을 뱉고 산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나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2절 끝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4절 중간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셨겠습니까? 사전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여기서 기다렸거늘이라는 말은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와라는 단어는 무언가 이루어질 일을 참을성 있게 고대하면서 대망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원어 추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참고 참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데 꼴랑 맺고 있는 열매는 쓰고 씌어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잔뜩 맺고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들포도들은 자신들의 극상품인 채 잘 한다고 했죠.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데 들포도들은 숙일 줄 몰라요. 겸손할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흐름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쓰고 쉬고 독이 있어서 화목을 다 깨트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열매는 어떤 성격의 열매입니까? 7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 체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 그런 과정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면서 좀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고 정말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믿음 조금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누가 그런 삶을 보며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그 곁에서 쉬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정의가 아닌 포악. 포악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악이라는 말은 헬라우 구약성경 70인역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을 불법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불게이터 성경을 보면은 사악이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서들은 압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불법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악하고 남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열매를 맺으며 그러한 열매로 자신의 삶을 근거히 유지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불법적이고 억압적이고 압제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온갖 거짓말과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욕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맺으라고 했더니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비탄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맺어 칭찬을 듣고 은혜와 복을 받아 기쁨과 웃음이 있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한탄하고 화와 독을 품어내면서 부르짖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5절,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0년의 한 맺힌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거의 한 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평생을 비탄 속에서 부르짖으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본분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면서 결국 맺은 열매는 썩어 시고 독이 든 들포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도 다 깨어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로 들어가면서 공동체의 화목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개인이 좋은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화목 다 깨어집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있나?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해지고 있나? 나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해지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는 그러한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쓰고 쉬고 독을 품은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울부짖음이 자신이 부셔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근심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지고 갓난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뽀얗고 미소가 있는 은혜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부짖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화목을 위해 노력합시다. 그래야 힘들고 지친 다른 영혼들이 내 곁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